오늘 이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 특별히 오늘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바로 밑에 권세의 자리로 들어가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은 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상인에게 버림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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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그래도 요셉은 그 마음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일어서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요셉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성격이나 요셉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아 주셔서 이 바로의 꿈을 꾸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었는지 흉악한 꿈을 꾸었는지 그걸 요셉이가 잘 풀이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것을 전부 맡아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가정에도 이 흉년이 임하여짐으로 그 영향으로 애굽에 가야 먹을 양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2차로 자기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말한 대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 자기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야곱은 레아 큰 이 부인이죠. 작은 부인 또 라헬 또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해가지고 열두를 낳았어요. 네 여자로부터. 근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죠. 라헬이 난 이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리에 넣어라 그랬어요. 양식을 주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은 그 자루에 넣어라. 예. 2절에 보니까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녀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거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들이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기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베냐민을 볼 수 있고 베냐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에 끌려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쌀을 가지고 아비집으로 가는데 양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여기 보면요 3절에 개동시 그랬어요. 이 개동시는 동이 틀 때를 말합니다. 동이 틀 때에 그 사람들의 나귀를 보내라. 그러면서 그 청지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도둑질을 하느냐. 내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의인이 이 저 요셉의 이 소녀의 이 은잔과 이런 것들이 왜 그 가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 어린 동생의 가방에서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요셉이가 이 아버지 이 야곱이가요 요셉은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애굽의 볼모지로 잡힌다면 형들은 면목이 없죠. 꼭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야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예, 이게 운명적으로 베냐민이 예, 애굽에서 묶이고 형들이 자기들끼리만 내려가게 됩니다. 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요. 보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길을 갑니다. 이 피난길을 갈 때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정말 다윗이 쫓기는 자,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컴백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될 때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이는 뭐라 그래요? 쫓는 다윗을 비방하고 네가 그래서 저주받았다. 네 주인 사울왕을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네가 지금 쫓기는 자가 되었다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내가 저를 칼로 치리까 하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를 나를 이렇게 저주하게 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계속 저주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도 돌을 던지면서 저주받은 자여 저주받은 자여 합니다. 다윗을 예, 결국은 시므이가 대적자가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결국은 다윗이 그 생명을 해야지 아니하고 유언할 때에 내가 피난길에 갈 때에 시므이가 나에게 행한 것을 솔로몬아 네가 반드시 갚으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를 예, 잡아다 죽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부세의 종입니다. 요나단의 이 남은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얼마나 절친입니까? 아주 친한 사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무비보세에게 아주 간사하게 비방하는 말을 시바가 합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쫓길 때에 그는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떡 200과 건포도 백성이 예루살렘 100 포도주 가죽 부대를 싣고 쫓기는 다윗의 용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시바가 모함을 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잘 대접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으로 맺어진 무비보셋을 예, 중간에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바는 다윗에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간교한 사람들 또 모함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뒤집혀졌어요. 그렇게 힘없이 요셉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요셉이가 이제는 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종들 중에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종이 되리이다. 그 힘없는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힘없는 요셉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형들이 우리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저들의 모든 죄악과 잘못됨이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잘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우리에게 함정을 놓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저가 정말 이렇게 큰 자가 되리라고는 야곱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뭐 아야 요셉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요셉 앞에 자기의 생명을 그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의 이 연약함과 인간의 이 부족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가서 결국은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죠. 아버지도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아요.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은 우리 오정길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고 십자가로 덮어주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아니에요. 그 사울이 세, 네 번씩 결정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치료할 때에 그가 피하고 또 사울왕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존중히 여길 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왕은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마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44장 저들이 야곱을 봉양하는데 야곱의 가정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내 단은 우뚝 선 나이다. 이 꿈을 하나님이 요셉이 그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감옥까지 돌아가는 그야말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극복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적자를 축복하며 박해자를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위대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확신하고 있사오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오정길 목사님, 김종환 목사님, 아버지여 또 저와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또 사랑하는 또 사모님, 하나님 또 섬기는 교회, 인터넷 복음 방송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